오늘은 스트레스 해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쑥스름, 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쑥이라는 것이 참 큰 스트레스예요. 그렇죠? 쑥스러움을 느낀다. 괜히 남은 전혀 아무 생각도 안 하는데 누구 혼자서 자, 나 혼자서 쑥스러워. 남은 내 헤어스타일이 어떻게 됐는지 내 옷에 대해서 뭘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무 생각도 안 했는데 혼자서 혼자서 쑥스러워요. 그것만 봐도 우리는 우리 속에는 진짜 나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는 나와 함께 또 담배를 끊지 않겠다는 나 서로 상반되는 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상 스트레스의 뿌리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신이 이제 나를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아, 내 속에 모순이 많아요. 그렇죠? 얘는 이렇게 생각하고 또 쟤는 저렇게 생각하고 그게 둘 다 나야 알고 보니까 이제 그거를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사실은 스트레스 해소의 첫걸음입니다. 자, 그러면 그 나라는 한 사람 속에 두 나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라 그랬습니까? 에? 어떤 경우에는 저처럼 대부분의 경우에는 두 다른 악령이 들어가 가지고 두 다른 나 아닌 나를 형성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나를 혼란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한 이 그 뭐라 그래요? 여자들을 꼬시고 댕기는 남자? 응? 네? 제비, 예, 네, 제비. 네. 제비가 갈등을 해. 무슨 갈등을 해? 저 여자도 좋고, 이 여자도 좋아. 네. 그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갈등. 그거는 두 선택 다 악령들이에요. 그렇죠? 두 선택 다. 저 여자는 돈이 많아서 좋고, 이 여자는 뭐, 얼굴이 이뻐서 좋고, 어느 쪽을 선택할까? 이게 이제 철저히 조건적인 상황에서는 어느 쪽을 선택하든 그 결과는 뭐예요? 뻔할 뻔자예요. 결과는 뻔해요. 그래서, 이쪽은 돈이 많아서 좋고, 저쪽 남자는 학벌이 좋아서 좋고, 이래서 사실상 뭐 없이 조건만 봐요. 진짜 사랑 없이.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결혼하는 상황들을 보면 별로 마음에 그런 상대방에 대한 그 깊은 사랑은 없이 자꾸
뭐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조건만. 그래서 사실 사랑으로 결혼을 한다기보다 결혼 대상이 조건인 것 같아. 아직 조건하고 결혼을 하다 보면 그 조건이 갑자기 허물어져 버리면 결혼 자체도 허물어져 버리는 그런. 그러니까 지금 이 한국 사회가 이혼이 이렇게 정말 많아졌다 이거죠. 자,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라는 것은 뭐든지 해소하거나 치유할 때는 반드시 무엇을 알아야 돼요? 그 뿌리, 그 원인을 알아서 그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 거죠. 원인 해결 없는 어떤 치료도 치유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죠.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도 이렇게 원인을 알지도 못하고 원인 해결 없이 어떤 방법이 없느냐 이러고 사람들이 찾아댕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 방법. 유일한 방법은 원인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원인은 찾지도 않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 이외에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방법이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하죠.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방법, 그러면 원인을 제거하는 길을 가지 않고 자꾸, 원인은 그냥 뒤에 이제 숨겨둔 채 자꾸 일시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뭐냐, 이제, 자꾸 이렇게 찾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환자들로서의 스트레스는 그 질병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렇죠? 두려움.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불안하고, 잠도 잘 안 오고, 두려움은 역시 유전자를 꺼버리니까. 그래서. 자, 그런데, 그런 두려움이나, 그런 갈등이나, 이제, 그 근본 원인은 내 속에서 내가 하나로 통일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다른 나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두 다른 나가 내 마음 속에서 서로 갈등하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담배를 좋아하는 친구가 나는 담배 없이는 못 산다. 담배를 끊을 수 없다. 끊고 싶지도 않다. 그게 이제 자기가 자기를 볼 때는 그게 자기로서는 뭐예요? 진짜 자기야. 맞아, 안 맞아요? 진짜 자기. 그래서 나, 소위 자아라고 할 때 그 자아는 누가 형성시켜 놓은 거예요? 예? 무슨? 주로 악령들이 형성시켜 놓은 겁니다. 악령들이 이제 속을 상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 궁여지책으로 담배를 피우면 좀 마음이 가라앉도록. 그렇게 자꾸 유도를 하면 이 사람은 불안 해소를 위해서는 담배를 피울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음식을 막 먹어. 그러면 불안이 해소돼. 그래서 여러 가지 사람에 따라서 이 악령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각 사람들에게 이제 그 길을 들여. 그러면 그것이 습관화되고, 그래서 결국은 담배, 술 또는 마약 또는 도박 이런 데 이제 중독 증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고 하면, 요즘 그 병명에 장애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공황 뭐예요? 장애라는 말. 그 장애라는 말은 옛날에는 조절이 잘 됐는데 최근에 와서는 조절이 안 된다. 조절 장애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화가 나도 좀 어떻게 조절이 됐는데 최근에 와서는 화가 나면 그냥 폭발해버려. 분노 조절 장애. 네. 장애. 그 다음에 공황 장애는 옛날에는 좀 불안하고 무서워도, 그저 이렇게 조절이 좀 됐는데, 최근에 와서는 뭐예요? 무섭다 싶으면 막 갑자기 뭐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 두려움이, 공포심이 조절이 되죠. 조절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완전히 공포심에 지배당하고 사로잡힌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에는 내가 조절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었다는 말은 그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는 어느 정도 조절이 됐는데, 이제는 영 조절이 하나도 안 된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뉴스타트적으로 한번 과학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옛날에는 그런 꼴을 못 봐. 어떤 꼴을 보면 짜증이 그냥 나버려. 근데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봐줄 수가 있어. 자, 그거는 조절이 안 되다가 이제 조절이 다시 되는 쪽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공황 장애나 이 장애는 조절을 어느 정도 했었는데 이제는 최근에 와서 영 조절이 안 된다. 그러면 조절이 영 안 되는 상태는 우리가 악령의 확 지배를 받는 상황이다. 라면 조절이 좀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내 속에 어느 정도 성령이 함께 있었다. 그러다가 성령이 점점 약화되고 나중에는 성령이 떠나버려. 성령이 떠나버린다는 말은 우리 쉬운 우리 한국말로는 정신이 점점 뭐예요? 나아가. 정신을 자꾸 못 차려. 정신이, 그래서 나중에는 장애가 오면,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뭐라 그래요? 저 정신 나간 사람 같아. 그래서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뜻은 성령을, 어떻게, 성령이, 즉, 나간 사람이다. 즉, 내가 성령을 어떻게 거부한 상태다. 이래서 그 우리의 95% 이상이나 되는 무의식 속에 그 성령과 악령이 함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실은 그리고
우리 유전자 안에도 그런 이제 사실 공황 장애가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있도록 해주는 물질이 있어요. 그 이제 뇌에서 생산하는 물질인데 물론 엔도르핀도 그런 물질 중에 하나죠. 내 마음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나를 아주 긍정적으로 만들어주고 내 마음에 불안하지 않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 그런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에요. 세로토닌. 그 이 세로토닌 유전자가 세로토닌이라는 물질 생산 유전자가 이 초록색 유전자라면 이 유전자가 탁 켜지면 뇌 세포 안에서 세로토닌이 잘 생산이 되면 참 내 마음이 편안해요. 그리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악령들은 들어와서 항상 이 세로토닌 유전자를 어떻게 꺼버려. 그래서 이 유전자가 꺼져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이게 잘 안 켜지면 우리는 갈등이 더 많다. 이게 누가 들어와서 꺼버려서 잡신놈들이 들어와서 꺼버렸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들의 이 내면의 싸움은 무엇의 싸움이다? 영들의 싸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과 심리학의 크게 다른 점은 심리학에서는 영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무리 심리학적으로는 해결이 없어요. 왜? 항상 영이 원인 제공자인데 그 영의 존재를 인정하지를 않고 우리들의 모든 생각이 내가 생각하는 걸로 오해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가롯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고 팔려는 생각을 했다. 그러면 심리학자들은 뭐라 그래요? 그거는 바로 가론 유다가 지 혼자서 한 생각이다. 그럼 뭐 우리 세상 사람들이 다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대로 그대로 믿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영의 세계, 영의 차원을 인정하면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 들어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 그러겠습니까? 가롯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려는 생각을 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기록할까요? 사단이, 마귀가, 악령이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배반하려는 뜻을 넣어주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다. 아시겠죠? 네. 그 놀라운 그러니까 이 성경은 심리학보다 한 차원 뭐예요? 네. 심리학은 인간 차원에서 머물러 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이 최고다 이거지. 네. 인간은 내 자신이 나를 지배한다는 그런 사고를 뭐라 그래요? 그런 것을 인본주의 사상이라 그래요. 인본주의 또는 인도주의 사상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서 인간이 마음만 잘 먹으면 다 잘 할 수 있다. 아 이제 이런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그 하나님 같은 거는 필요 없다. 우리 인간이 생각해서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또는 인간이 만든 뭐예요?
어떤 제도로 이 세상을 유토피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상이, 그게 무슨 사상이요? 네? 그게 사회주의 사상입니다. 그게 바로 막스 레닌주의예요. 우리가 제도를, 무슨 제도로 하면? 공산주의적 제도를 하면, 이 제도를 활용을 하면, 이 사회는 뭐가 될 수 있다? 유토피아가 될 수 있다. 예. 네. 천국처럼 될 수 있다. 그게 인본주의에 빠져 있으면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가능할까 안 할까? 가능할 것 같죠? 근데 이제 성경을 알면, 그래서 이 사회주의적 사상과 성경적 사상은 정말 반대가 됩니다. 성경 사상은 너희들끼리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고? 그거는 안 돼.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너희들은 왜? 너희들은 아무리 평등하게 모든 것을 다 나누고 그렇게 하자 하고 약속하고 시작해도 너희들의 본성이 뭐야? 본성이 조건적이고 철저히 욕심쟁이들이고 뭐예요? 이기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고 결국 권력을 가진 자들만 뭐예요? 예, 부를 다 장악하고, 실제로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실제로 모든 사회주의가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서로가 나누고, 서로를 나누고, 서로 평등하고, 이거는 정말 옳은 얘기야. 그거는 참 좋은 얘기야. 그렇게 되면 참 좋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뭐예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치라, 이거지. 그래서 그 영을, 그 성령을 받도록 해라. 그러면 어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그거를 사회 환원하고, 공헌하고, 그래서 그 사람도, 그렇게 해야만 사회 공헌하는 사람도 어떻게? 행복해. 나누는 것이 뭐예요?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받았을 때만? 성령을 받았을 때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나누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을 때는 행복하지 뭐요? 안타요. 왜?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저 새끼는 일도 안 하고 말이야. 내가 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일 잘하고 돈 잘 버는 사람이 어떻게 돼버려? 나도 일 안 해, 그럼. 나도 다른 사람이 나눠주면 그냥 쉽게 먹고 살지 뭐. 이래버려서 그게 다 인간들이 뭐기 때문에? 욕심쟁이요, 이기주의요, 악하기 때문에. 철저히 조건적이기 때문에 결국 아무리 제도를 완벽하게 만들어놔도 결국 어떻게 돌아가버린다? 이기주의로 돌아가버리고 결국은 비닉 빈 부익부는 여전히 심각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행복하게 잘 살려면 그래
똑똑하고 돈 많고 재주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마음껏 일해서 어떻게 마음껏 벌어라. 그런데 너희가 벌어도 자기만 다 차지해 버리고 사랑은 없고 그렇죠? 나눌 줄 모르게 되면 그것 자체 그것도 뭐예요? 결국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누가 없으면 무조건적 사랑에 하나님이 없으면 양쪽 다 뭐예요? 파멸에 도달한. 지금 이 세상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회주의도 가려고 그러니까 못 가겠고, 그렇죠? 철저히 자본주의로 가려고 해도 뭐예요? 못 가는 거예요. 뭐야? 자본주의 계속 끝까지 가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 온갖 모순으로 나타나고 있고, 양극하고 심해지고.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어떤 제도를 적용하더라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결국은 누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의 문제도 여러분 자 공황 장애, 분노 조절 장애 이런 문제도 결국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몰려와도 나는 조절할 거야. 그 조절은 사실은 누가 해주는데? 영적 에너지가 해주는데. 자, 영적 에너지가 어떻게 조절을 해줄 수 있는가? 어떻게 조절을 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다 배워서 아는 건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자 성령이 오면 내가 분노를 했다 누가 나를 아주 모욕했다 그럴 때 성령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폭발해 그러니까 악령의 노예가 돼버려 그렇죠 자 성령이 있으면 나를 모욕했지만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옳다. 그것이 바로 원수도 사랑하라 라는 얘기야. 아시겠죠? 원수 사랑 안 하면 나는 국물도 없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 조건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원수도 결국 네가 기도하고 성령을 받으면 원수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또 악령이 너에게 불안한 생각을 넣어가지고 우울증이 더 심하게 또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서 우울증을 더 심하게 만들어도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이 악령을 어떻게 쫓아내고 다시 세로토닌 엔돌핀 유전자를 켜서 우울증을 치유할 수 이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드린 질문. 영적인 것이 어떻게 인간의 그 생각을 바꿀 수 있어요? 느낌을 바꿀 수 있어요. 자, 예.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는 강의를 제가 했던가요? 네, 여러분이 제가 하는 드린 이 강의가 굉장히 폭이 넓은 겁니다. 모든 것에 적용이 돼. 네. 자, 악령이 주는 좋은 뜻, 나쁜 뜻과 아주 조건적인 뜻이 들어오면
나의 뭐가 바뀐다고? 뇌파가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뇌파가 바뀌기 때문에 영들은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 거야. 왜? 인간은 뭐만 바꿔놓으면 달라져 버리니까. 뇌파만 바꾸면 달라져. 생각이 달라진다니까. 느낌이 달라지고.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것 하나를 확실하게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 중요한 말을 제가 한마디 던질 테니까 딱 기억하세요. 아마 여러분 이 말을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영적 에너지는 뇌파를 뭐요? 지배한다. 뇌파를 지배한다는 말은 뇌파는 무슨 에너지요? 전기 에너지 아닙니까? 전기 에너지. 그렇죠? 뇌파라는 게 그게 전자파야. 그 전자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말은 영적 에너지가 실제로 전기 에너지를 지배할 수 있는 뭐예요? 에너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성경에서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힘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와가지고 우리의 뇌파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에너지는 강한 에너지가 약한 에너지를 어떻게 지배합니다. 네. 자, 우리 뇌에 전류가 흐르고 있다. 그런데 외부에서 강력한 전자파를 쏘아주면, 뇌로 쏘아주면, 뇌파 바뀌게 안 바뀌게? 바뀝니다. 네. 왜? 우리 뇌파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 에너지를 가진 전자파를 쫙 넣어주면 뇌파가 바뀌어버려. 그래서 느낌이 달라져. 그것처럼 강력한 전자파가 아니라 영적 에너지. 오늘 아침에 우리 이재명 목사님이 사진 올렸는데 하늘이 뭐요? 너무 파랗죠? 그래서 구름하고 그냥 이야, 와, 뇌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뇌파가 갑자기 베타파든 뇌파가 알파파로 확 바뀐다고. 그만큼 강력한 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감사하다, 기쁘다, 너무너무 선하구나, 너무너무 옳구나, 진실이구나, 이런 것을 느낄 때 내 뇌파가 확 바뀐대요. 그때 영을 받는다, 성령을 받는다. 우리가 2부 세미나를 하는 이유는 성령을 자꾸 받기 위하여, 성령을 풍성히 받기 위하여.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더 깊이 더 확실하게 뭐예요? 깨닫게 되면 그러면 내 뇌파가 바뀌고 그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로 바뀌고 그러면 유전자가 회복하는 거죠. 이렇게 과학적으로 딱 이 계통 시스템이 확실하게 짜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는 그건 물리적 에너지라고 그래요. 그러나 진선미 사랑의 에너지는 그거는 영적 에너지야. 소위 또 정신적 에너지라고 말할 수 있죠. 영적 에너지. 그래서 영적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를 지배한다?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아시겠죠? 네. 이 원칙, 이 위대한 원칙을 알고 있으면
그 원칙을 이용하면 특히 우울증, 두려움, 장애증, 공황장애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어요. 왜? 아, 내가 지금 공황장애가 있다. 조금만 두려워도 아, 이러는 정말 내가 봐도 남사스럽다. 아시겠죠? 어떻게 내가 이렇게 변했냐? 내가 나를 봐도 이해를 못하겠다. 그렇게 안 할라 그래도 그렇게 돼버린다. 이게 바로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당하고 내가 사로잡힌 상태다. 이러한 나쁜 악한 영의 지배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는 성령, 정신님의 에너지가 많이 나를 해방시킬 수 있다. 그 베타파, 베타파보다 이제 그게 공황장애 이렇게 되면 베타파보다 더 까칠하고 더 빠르고 더 나쁜 파가 있는데 그거를 감마파라 그럽니다. 알파, 베타, 감마. 감마파가 되면 사람이 이성을 잃어버려. 이 이성대로 하면 내가 잃을 필요가 없는데 이 정도 가지고 내가 막 왜 이러냐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성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감성에 내가 완전히 그냥 그래가지고 심지어 심한 사람은 기절까지도 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유전자가 너무 꺼져버리면 기절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하는 여러분,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중에 아마 눈으로 본 사람도 있긴 있을 거예요. 아리조나, 미국 아리조나 주에 가면 거기에 세도나라는 아주 경치 좋은 곳이 있어요. 그 이제 거기에 사막지대고 거기 사막성 산악지대예요. 거기 가면 이 세상에서 도 닦는다는 사람들이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그런 곳이 두 군데가 있죠. 미국에 그 하와이에 가면 빅 아일랜드, 그 화산 터진 산 있잖아요. 그 동네하고 세도나에 그런, 왜냐면 이제 그 사람, 거기 모여드는 사람들의 하는 말에 의하면 그 지역이 에너지가 세대. 에너지가 세대. 그거는 땅의 에너지야. 여러분에게는 무슨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생명 에너지가 필요한 분들이야. 아시겠죠? 그런데 그 무조 하나님의 사랑의 그 무조건적 사랑의 힘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켰다는 것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 뭐 무슨 자석 에너지 뭐 그 왜 그 지역에 이제 그 에너지가 세냐하면 지구가 뭘 가지고 있어요? 지구 제일 중심부에는 부글부글 끓는 자석이 있어. 그래서 지구에서도 뭐가 방출되고 있어요? 자기 파장이 지구를 덮고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센 데가 좋다는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사람, 그런 거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뭐 수맥이 어떻고, 뭐, 그런 것 따지고, 그것도 풍수, 지리, 뭐 이런 게 다 그 기가 어디가 세냐. 이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왜 요즘 이제 그런 꼴을 잘 못 보지만 옛날에는 그 할머니들이 주로 할머니들이 이제 산에 가가지고 어떻게 기박했다고 나무 큰 나무 붙잡고 뭐요? 아니면 등도 부비고 그래서 또는 뭐 두 손 벌리고 뭐 이래서 하고 근데 이제 거기 가서 부비는 나무들은 다 보면 어떤 나무들이요? 못생긴 나무들이 없어. 크고 뭐예요? 와, 보기에 너무 아름다워. 거기서 그 아름다움의 길을 느껴가지고 그 나무가 길을 주는 줄 알고 그 나무한테도 막 부비야. 자석 부비면 뭐예요? 강철을 자석에다가 자꾸 부비면 자기가 기가 옮아가잖아. 아시겠죠? 그런 것처럼. 예, 그게 참 웃기는 거예요. 기라는 것은 영적인 힘이다. 영적인 힘이다. 그래서 뭐 부비어가지고 받는 거 아니야. 그럼 뭐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가가지고 예수님한테 뒤집다 부비면 예수님의 기가 나한테 얼마 이런 유치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영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자꾸 무선적 존재로 보는 거예요. 물질적 존재로 보는 거예요. 이게 유치하다 이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영적이죠. 최고 수준이 영적인 수준이다 이거죠. 그래서 자 눈으로 볼 수 있을 때는 그 영적 에너지를 탁 받은 사람은 몸이 공중에 어떻게 해요? 뜹니다. 그래서 그거를 공중부상, 영어로는 levitation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가, 무늬 뭐 이런 거 탁 이제 고수들이 되면요. 그래서 안에서 몸이 쫙 뜹니다. 그 인도에 가면 몸뜬 사람 많이 볼 수 있어. 길거리에서도 하니까. 그거는 영적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를 지배한다는 말입니까? 물리적 에너지 중에 무슨 에너지? 공중에 사람 몸이 공중에 뜬다면 무슨 에너지를 지배해버려. 무슨 에너지를 작용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중력 좀 생각을 하시더라고.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중력을 지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니까 무리로 가보시네. 한국에서는 뭐예요? 무당들도 영적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렇죠? 영적 에너지를 받고 있다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작도 탄다고. 그 중력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중력이 있으면 몸을 이렇게 안전하게 가눌 수 있는데 중력이 없어지면 불안정해져.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근데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면, 그 악령들은 너도 공중에 떨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누구 힘으로? 네 힘으로. 성경은 어떻게 가르쳐요? 너는 공중에 뜰 수 없다. 네가 공중에 뜰라면은 내가 주는 뭐예요? 그 영적 에너지를 받아야만 된다. 그래서 인본주의는 성립이 될 수 없다. 이걸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인간의 힘으로 이 어떤 제도적으로 뭐를 바꿔야 된다.
이거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참 답답한. 그러니까 좀 어린 사람들, 좀 아직도 이 영적 차원의 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그 제도만 바꾸면 뭐야? 다 잘 살 수 있다. 이거를 들어보면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야. 예.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참 문제예요. 그래서 이때 여러분이라도 나가서 야 문제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영적 에너지. 그런데 그거를 결국은 이 세상은 그거를 안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다 뭐예요? 파멸에 들어가고 이것을 그래도 이런 와중에서 우리가 마음속에 이 진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이 멸망해가는 세상에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것이 이제 그런 정치적 사회적 차원에서도 구원을 받는 거지만은 그 방법이 그 길만이 오직 내가 암으로부터도 구원을 받는 거고 내가 우울증으로부터도 구원을 받는 거고 모든 구원의 원칙은 구원은 하나님의 영적인 힘 그 무조건적 사랑의 힘밖에는 이 세상 자체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해져 갈수록 자본주의도 점점 악해져 가고 있고 그렇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결국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결국 스트레스가 많아지니까 유전자 변질이 자꾸 심해지고 그러니까 환자가 자꾸 발생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시지만 이 환자가 발생하는 사태를 여러분 보세요. 이제는 한국 남자들 중에 옛날에는 세 명 중에 한 사람이 암에 걸릴 것이다. 일생 동안. 근데 이제는 뭐예요? 이제 두 사람 반이야? 반 중에 한 사람. 좀 있으면 뭐예요?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이런 지금 아주, 그리고 암만 해도 그런데, 암 말고 또 다른 병하고 다 합하면, 모든 사람이 아파. 이런 우리가 수명은 길어졌지만 이 질병 발생률은 막 얘는 혹독하게 높아져서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돼야 되냐 이게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이용하셔서 이렇게 힘든 상황을 이용하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시겠죠? 왜? 이렇게 돼야만 사람들이 최종적인 궁극적인 영적 진실을 추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안 그러면 내가 암으로부터 구원받을 길이 없어. 이 길이 하나님의 길밖에는 생명의 길밖에는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하기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나쁜 뇌파입니다. 베타파, 감마파가 그게 스트레스예요. 그거는 악령이 내뇌 속에 들어와서 만드는 나쁜 파예요.
그러므로 스트레스의 궁극적인 해소는 결국 뭐예요? 악령의 본질이 조건적 사랑이니까. 그것이 이기심이요. 그것이 욕심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데 그 조건적 사랑이 근본적인 뿌리, 원인이 되어서 그 스트레스 때문에 유전, 뇌파가 엉망이 되고 유전자가 꺼지고, 그래서 세로토닌 유전자가 꺼져버려서 세로토닌이 생산 안 되고 엔돌핀이 생산 안 되니까 내가 우울증에 걸리고 또 면역력이 약해져서 내가 암 환자가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때 스트레스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길은 결국은 내 속에 뭐가 들어와야 돼? 하나님의 사랑이, 야, 이게 맞구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거 하나만 보여드리죠. 더 강한 에너지가 더 강한 전자파가 약한 전자파를 지배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아주 그냥,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mind and magnets. mind는 뭐예요? 마음입니다. 마음과 magnet. 우리 한국식으로 발음하면 magnet가 뭐예요? 자석입니다. 자석. 자석으로 인간의 마음을, 인간의 느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요즘 세상에 이 우울증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울증 약 뭐 고혈압 약만큼 팔리는 그런 상태죠. 그런데 약으로 아무리 치료해봐도 안 돼. 치유가 안 돼. 그렇죠? 그래 가지고 이걸 어떻게, 약 말고 다른 방법이 없겠냐.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적 치료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an experimental treatment라는 것은 실험적 치료가 아주 상당히 희망 있는 그런 희망을 보여준다. 그 우울증이 depression resist standard medication and shock therapy. 즉 전기 쇼크 치료도 하고 약물 치료도 하는데 이게 안 들어. 안 듣는 환자들에게 이 자석 치료.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그 자석료 여러분 다 샀죠. 예, 그 웃기는 거야 사람들이. 그 영적 에너지가 필요한데 자석 에너지, 그 자석을 깔고 자고 뭐 그래서 그거를 수십만 원씩 주고 사고 막, 그 얼마나 불편해요, 딱딱하고, 그 이제 그런 웃기는 적. 요즘 그거 사용하고 있는 사람 손들 보세요. 그래서 이제 자석 목걸이에다, 자석 팔찌에다가, 아이고, 이제 건강하겠다고. 그게 아니지. 여러분 마음 속에 있는 그 뜻의 에너지가 중요하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한단 말이냐 하면, 자, 이 여자 환자가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이 정신과 의사예요. 의사가 여기다가 이게 자석이에요, 자석. 그래서 이 자석에서 나가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걸 자기파라고 그래. 자기파나 전자파나 다 같은 거예요. 자기파.
그래서 우리 지구에서도 자기파가 나오고 있고, 태양에서도 뭐예요? 자기, 강력한 자기파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파가 나오는데, 지금 뭐 하냐 하면, 이 컴퓨터로 이 자기파의 강도와, 그 다음에 이 주파수나 이런 걸 다 조절해요. 그래서 이 환자가 우울증 환자인데, 지금 이 우울증 환자의 그 어느 뇌 어느 부위에 강력한 자기파를 집중적으로 쫙쫙 쏘아주면 유전자의 상태가 변해. 아시겠죠? 꺼졌던 유전자가 뭐예요? 켜질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우울해서 가서 자기 치료를 탁 받고 나면 아, 기분이 좋아.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자세한, 자, 여기 이제 좌석이고, 좌석에서 뭐가 나와요? 자기파가 나오고, 여기 이제 환자의 뇌고, 환자의 눈이고, 코고, 귀고. 그래서 이 뇌가 자기파의 지배를 받아요. 뇌파보다 더 강하단 말이에요. 그럼 뇌파가 변할 수 있다. 그래서 효과가 있어.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20만 원 내면 돼. 20만 원. 그런데 기분 좋아. 20만 원 내고 기분 좋아. 가서 이제 카페에 가서 좋아하는 커피도 한 잔 시켜서 마시고. 극장에 보고 싶었던 영화도 보고 싶고, 기분이 좋아지니까, 카페도 가고 싶고, 극장도 가고 싶고, 그런지 또, 극장 갔다가, 나오니까 또, 뭐, 쇼핑도 좀 가고 싶어. 가서, 이제, 보니까 또, 참 마음에 드는 블라우스가, 또, 이게 대폭 세일이야. 오늘 돈 벌었대. 그 여자들이 돈 버는 방법이 가서 물건 사는 거예요. 참 희한한 방법이지. 그래가지고 이게 본래 정가가 20만 원짜리를 5만 원에 샀다. 그럼 15만 원 버는 거야, 그러죠. 저도 벌었습니다, 어저께. 이 통 좁은 바지가 이제는, 입어보니까 이게 느낌이 좋아. 좋고, 자꾸 또 젊어 보인다, 캐서. 그래서 어저께 그 서울 가는, 갈 때 그 가평 휴게소라고 있어. 거기에 보니까 옷 파는 가게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 5만 원 주고 샀는데 본래는 18만 원짜리예요. 13만 원 벌어서 아시겠죠? 서울 자주 땡겨야 되겠어. 이 돈벌이가 잘 되는 거거든. 자, 이래가지고 이제 옷도 하는 건조가, 오늘 기분 좋아.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저녁밥을 간단하게 해서 먹고 이제 앉아서 TV나 보자. 보고 있는데 따르릉 하고 전화가 왔어. 전화를 탁 받으니까 저쪽에서 내다. 내다가 누구요? 그 내다 목소리를 듣는 순간 유전자 팍 꺼져버렸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그 시어머니의 눈 미워. 그렇죠? 그 미운 목소리 딱 소리만 들어도 유전자만 팍 꺼져버려. 그 소리가 끈 게 아니지. 그러니까
파블로 박사의 개가 종소리만 들어도 어떻게 막 엔돌핀이 나오고 침이 나오고 왜? 종소리의 뜻이 박사님이 나를 사랑해서 맛있는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어머니가 내다 하면 그 소리의 뜻이 너무너무 나빠. 그 이제 나쁜 뜻은 결국 내 유전자를 꺼버리고 내 뇌파도 완전히 망쳐버리는 거야. 그러면 20만 원 주고 고쳐놓은 뇌파는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다음 날 또 가야 돼. 그 매일매일 20만 원씩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적으로 해결을 봐야 되는 거다. 영적으로 해결. 그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그 악령들과 싸우기 위해서. 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영을 내가 점점 더 받아서 이 95% 이상이 되는 내 무의식에 성령을 자꾸 채우면 악령은 조금씩 뭐예요? 밀려나가면서 공황장애나 분노조절장애 이제는 조절이 좀 되네. 예. 네. 그거는 내가 조절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들어오신 뭐예요? 성령이 조절을 해 주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것을 느끼고 아, 그렇구나. 그리고 예. 참 여기 오시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불안하고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고 무섭고 이게 내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시달리던 영적으로 시달리던 사람이야. 아하, 이제는 마음이 편안해졌다. 이제는 잠도 잘 온다. 이제 나는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여러분의 95%의 무의식 속에 여러분이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성령이 들어와서 믿음을 주시고 마음의 평화를 주셔서 그렇게 변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선택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무엇과 싸워야 된다? 악령과 싸우려고 할 때 악령은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든다? 자, 그러면 제가 한 계단만 뛰니까 대답. 자, 악령과 싸우려면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 기도하고 노래해야 된다. 아시겠죠? 그러면 기도하고 노래를 하려면 악령이 나를 어떻게 만든다? 쑥스럽게 만든다. 그렇죠. 그 쑥을 이기는 행동의 기도를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노래 부르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쑥에 젖버려서 그걸 안 하게 되면은 결국은 여러분은 악령의 지배하에 그냥 그대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래서 이 쑥은 어떻게 된다? 밟아버려야 된다. 아시겠죠? 쑥이라는 거는요. 굉장히 힘이 센 것 같지만은 이 쑥이라는 것은 쑥 눌려버리면 쑥 들어가는 게 또 쑥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쑥을 이기는 그 강력한 것 같은 나를 정말 지배하고 있는 쑥. 여러분 5층짜리 빌라에서 살고 있는 한 젊은 여성이 불이 났다 이 말이야.
그런데 소방차가 몰려오고 이제 해가지고 그물도 이제 다 펴고 자 뛰어내리라고 그래. 그런데 이 4층에 한 여자가 안 뛰어내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핸드폰 전화번호를 어떻게 이제 알아가지고 뛰어내리라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뛰어내리는데 그 안 뛰어내리는 이유가 뭐게? 쑥스럽다 이거야. 그 왜 쑥스럽냐? 반주 바람이다 이거야. 반주 바람이 뛰려니까 쑥스러워 안 쑥스러워? 그렇죠. 그만큼 쑥은 힘이 센 것 같아. 지금 죽느냐 사느냐인데도 불구하고 쑥이 쑥스럽지 말고 그냥 죽어버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쑥이야. 야, 이 소방관이 골치 아파 죽겠어. 무슨 얘기를 하면 이 여자를 뛰게 만들까? 그때 성령이 아주 비상한 영감을 준 거야. 왜 영감을 줘요? 왜 이 소방관은 그 사람을 어떻게 살리고 싶으니까 그 살리고 싶은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살리고 싶은 마음을 소방관 마음속에 준 것도 하나님이고 그럼 살리는 방법도 주세요. 그래서 소방관이 정말 살려야 되는데 정말 뛰게 뛰어내리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사랑이죠.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 주신 마음이야. 하나님이 넣어주셨어 소방관의 마음속에.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할 것인가도 영감으로 주자. 그래서 번쩍하고 영감이 떠올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소방관 아저씨가 뭐라 그랬냐면 뛰세요 빨리 안 뛰면 반주도 탑니다 그랬어요. 반주 탈 거예요 안 탈 거예요? 탈 거예요. 반주 타면 더 쑥스럽지. 그래서 이 여자가 반주 바람으로 용감하게 뛰어서 쑥을 극복하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동아일보에 용감한 여성이 뛰었다. 사진은 못 냈어. 그래서 그 여자는 아주 용감한 여성으로 기억되는 거지. 쑥스러운 줄도 모르고 남사스러운 것도 모르고 반주바람에 세상에 뛰다니 그런 사람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없다. 그래서 쑥은 그렇게 시시한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쑥에 지지 말고 쑥을 화끈하게 쑥 눌러버리면 쑥은 쑥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여자가 반주바람에 뛰었다고 비웃는 사람 이게 없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밤중에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여러분께 하느냐면. 제가 밤중에 노래 많이 한 사람입니다. 예, 정말이에요. 예, 어려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고, 힘든 일들이 많고, 근데, 예. 밤에 막, 자다 보면 번쩍 깨가지고, 또 우리 아들이 또 어떻게 될까, 이러면 이제 악령이 들어와서 이상구를 괴롭혀가지고, 내일 뭐예요? 강의도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뻔하지, 난 다 알죠. 그러면 이놈 악령을 쫓아내야 돼. 악령이 막 스트레스를 꽉, 걱정, 근심, 공포 꽉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나서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제가 제일 자주 부른 노래가, 여러분, 내 주님 오시네, 오시리, 이라는 노래.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옥시리, 내가 공중에서 그를 만났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리. 여러분, 하나님 부탁합니다. 잠재워 주세요. 그럼 눈 뜨면 아침에. 그렇게 저는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욥기를 보면, 욥을 욥에게 충고하는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어떻게? 밤중에 노래하게 하신, 이 말은 밤중에 노래 안 해본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밤중에 사람을 노래하게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겠죠. 그쵸? 이거 읽어도 사람들이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밤중에. 그래서 여러분도, 밤중에 노래해서 밤중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시는, 그래서 스트레스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소리가 그래요. 네. 자, 여러분도 밤중에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와!